안녕하세요, 정인혜입니다. 이번에는 야시장 같은 여기 나이티 밤에 엄청나게 화려한 곳이거든요. 여기 바통에서 유명한 나이트거리 왔습니다. 여기 어디지는 모르겠네요. 일단 여기가 유명하답니다. 찾아봤거든요. 한번 가보시죠. 이렇게 완전 행사장 같아요. 제 평일인데도 이 정도면은, 와, 주말이면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많다. 일단 엄청 많네, 사람이. 엄청 많네요, 엄청 많아. 클럽도 있고, 거의 바도 있고, 뭐, 화려합니다. 길거리에 이제 의자도 다 앉을 수 있게끔, 화려하게 앉을 수 있게끔 다 배치되어 있네요.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배치를 못 하는데, 다르네요. 누구나 다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. 야, 평일입니다, 평일. 평일이 정도입니다, 평일. 평일이 정도. 거리가 다르네.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리다. 진짜. 그냥 걸어다니기만, 걸어다니기만. 짝퉁 그것도 있네, 짝퉁. 야, 진짜 시끄러운 거리네. 뒷머리 필요한데. 오빠 여기 와봤어? 나 여기 안 와봤지. 여기 안 왔어? 나는 푸켓나 푸켓 여기 안 와봤지. 푸켓도 그냥 안 와봤어. 엄청 기네. 엄청 깁니다, 여기가. 여기 쫙 돼 있어요. 엄청 길어요, 길어. 여기는 거의 호프집, 왼쪽에는 호프집이. 여기 왼쪽에 비어가 많네, 바 같은 거. 거의 술집입니다. 거의 술집. 거의 뭐 술집, 술집. 보통은 밥집도 섞여 있잖아. 다 술집이네. 원래 밥집이나 이런 데는 볼 수가 없네. 밥집이나 이런 거는. 와, 화려하다. 이거 바가 좀 맞습니다, 거리가. 일단 저, 와, 진짜 맞다. 새로운 세상이네. 새로운 세상입니다, 새로운 세상. 그냥 여기 전체가 다 술집인 것 같습니다. 제 저 끝까지만 찍고 한번 끝내도록 할게요. 요 로드 길, 요 길만 한번 촬영해보고 마치.
50도로 할게요. 저 끝에 스크린 있는 데까지. 자,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. 이게 다국적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. 다국적 사람들이 많네요. 이따가 다국적 사람들이. 저긴 해변가인가? 미치니까 당연히 있겠지. 오, 저쪽엔 해변가인가 보네요. 사진 찍어보겠네. 한번 사진 찍어보자. 아, 땡큐. 나봉. 요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. 와, 무섭다, 대박. 좋아. 일단 여기는 19세 이상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인가 봐요. 여기 안내판이 있는 것 같은데. 여기는 못 들어오는 진입 금지인가 봐. 여기 적혀 있잖아. 여기. 그 적혀 있네. 카메라 지금 그 차 못 들어오고 오토바이 못 들어오고 이렇게 딱 되어 있네. 일단 여기 되어 있습니다. 아이고. 야, 평일 맞아? 와, 이건 무슨 평일 맞나 싶기도 하다. 이거 주말 재밌겠다, 사람이 많아. 그러니까 주말이면은 주말이면은 어마어마할까. 이거 사람 네, 찍어보자. 에이,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길은. 야, 평일입니다. 평일 잘 보고 갑니다.